11시 수업인데 지금 일어났다. 망했다. 난 진짜 미쳤나 봐. 살다 지각을 하네. 아. 가장 최근의 트렌드와 내가 맞을 수도 있죠. 짱이야. 날씨도 좀 알긴 낫긴 하지. 오늘은 화요일이고 전공 수업이 끝이 나가지고 이제 아는 형이랑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을 착장은 아크테릭스 베일런스라는 브랜드의 셔츠이고요. 바지는 아이고, 바지는 그냥 무난하게 슬랙스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냥 턱낮은 슬랙스가 제일 편해서. 저는 약하게 120도 정도에 120도 정도에 맞춰놓고 사용을 합니다. 고데기 꽂아놓고 양치를 고데기 온도가 올라오는 동안 양치를 좀 하고 그 저는 사실 제 채널 댓글을 다 봐요 거의 제가 답글 많이 못 달아드려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잘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하긴 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뭔가 저도 기분이 좋아요. 댓글이 많으면 뭔가 그래도 내 영상을 봐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 길어지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랑 댓글이 많은 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이 많으면 아, 내 영상을 진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잘 봐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DM을 보내주시면 DM 제가 답장 잘하니까 DM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솔직히 머리에 뭐 그렇게 많은 걸 하진 않고 옆에 뜨는 옆머리만 좀 잡아주고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웨이브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가끔 가르마를 가끔 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갑자기 타는 거라 이 가르마 어떻게 타냐면 거의 왁스로 다 땡기는 넘기는 스타일이라 대충 이렇게 손으로 모양 잡아놓고 그냥 고데기를 한두 번만 살짝 살짝 그냥 살짝 살짝만 이제 고데기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놓고 손을 좀 적신 다음에 왁스를 살짝 짜서 왁스를 머리에 살짝 묻혀주면
모양이 잡히니까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이렇게 옆머리랑 뒷머리 살짝 눌러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머리는 손질이 끝난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수는 요즘 오일을 좀 쓰고 있거든요. 퍼퓸에 오일을 쓰고 있는데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이거 되게 괜찮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양쪽 손목이랑 목덜미 정도에 살짝 묻혀주고, 네. 그다음에 애플워치를 꼭 까먹지 않고, 지갑이랑 에어팟, 마스크. 마스크를 까먹으면 안 되죠. 마스크 끼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늦었지. 안녕하세요. 제가 뭐 라이브 할 얘기가 있어서 킨 건 아니고 진짜 저 핸드폰 갑자기 망가진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이폰이 밝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밝기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밝기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